안녕하십니까? 14강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카, 코, 코 하고 크, 키, 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에서 여기에다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아무 때나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 그러면 이것은 카에서 가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음이죠. 가. 자, 여기에다 점. 그러면 가. 이것은 가운데다가 가. 여기에다 가. 자, 그럼 코는 여기에다. 그러면 오로 변하고 이것은 여기에다. 오. 이것은 오, 여기 또 여기에다 오. 다음은 코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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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은 크는 좀 위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끄로 됩니다. 마찰음이 아니고 끄. 자, 그래서 이것은 끄, 끄, 끄. 다음은 키죠. 키에다 점을 찍어주면 끼가 되겠습니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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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다음은 쿠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죠? 꾸, 네. 꾸, 꾸, 꾸. 이번에는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써보겠습니다. 역시 가운데다가, 그러면 이것은 하가 되겠습니다. 하에서 하. 자, 여기도 하, 하, 하. 여기는 코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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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여기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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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그럼 여기는 흐가 아니라 흐. 여기는 흐, 흐, 흐. 여기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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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여기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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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알수 있죠. 기본형이 카죠. 카에다 점 하나 찍어주면 어가. 카에다 동그라미를 더해주면 하.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다음은 단어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가 아. 다음은 아죠. 다음 기역 모음 아. 그래서 어가, 아가. 아는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자음을 까가 아니라 어가, 아가. 비라는 뜻입니다. 비 내릴 때그 비. 다음은 여기까지가 아, 여기까지가 받침 미음. 여기는 자음. 여기는 아, 그래서 암, 하, 암하, 장인 어른, 아내의 아버지죠. 다음은 히, 여기는 받침 비읍이죠. 힙. 다음은 자음, 다음은 모음, 우, 힙, 수, 꿀벌, 힙수. 다음은
여기까지가 아. 다음은 통째로 그 아그 형님. 다음은 으르흐 동그라미죠. 그래서 흐죠. 으흐 으흐 개구리. 다음은 으 다음은 으 다음은 스아 오사 오사 깃발. 다음은 아 여기가 마르 여기는 기죠. 기아 마르기 아마르기 북 또는 뒤쪽. 다음은 보 이것은 이죠. 몸 뒤에 이가 올 때는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보이 여기가 오고 다음은 지 보이 오지 보이 오지 주인. 다음은 허 이거 뭐죠? 자음 니은이죠. 다음은 모음 이 꼬리 부분은 받침 니은. 그래서 혼인 양 짐승 양. 다음은 구 여기가 자음 치 모음 우. 그래서 구추. 다음은 여기가 뭐죠? 그죠. 그 다음은 점이 있으니까 부 그부 이름.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 여기까지가 받침 리을 자음 흐 모음 아. 그래서 일하꽃일 하. 다음은 같이 써봅시다. 첫 번째는 서, 르, 서를 구분. 그래서 군, 서를 군. 시원하다. 서는 서, 르. 다음은 우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점이 있어야죠. 서를 구. 다음은 으 받침 니은 스르군.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스르군 스르군. 다음은 홀희 어리석다 훌희. 여기가 양성이죠. 그래서 하나 둘셋. 그리고 모음 으. 다음은 받침 리을. 다음은 여기가 종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홀, 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홀, 히. 다음은 솔, 호. 조선 또는 고려. 솔, 호. 소, 받침, 리을. 다음은 양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오 설호. 다시 써보겠습니다. 설호.
다음은 어거로 멀다. 양성이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점이 있죠. 다음은 르. 모음 어. 그래서 어거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어거로. 다음은 울호마. 울호마 꽝 우 받침 을 자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모음이 양성이죠. 그렇게 읽습니다. 다음은 모음 우 다음은 자음 마 다음은 모음 아 꼬리 부분 울호마 다시 써보겠습니다. 울, 호, 마. 다음은 한, 새의 알입니다. 한. 우, 받침, 음. 자음은 여기가 양성이죠. 그래서 양성 형태. 아, 꼬리는 니은. 한 다시 써보겠습니다. 한 다음은 워 워시 훈워 다음 모음 이 다음은 음성 형태죠. 거리는 받침 니은 으, 시, 훈 다시 써보겠습니다. 으, 시, 훈 으, 시, 훈 다음은 주군 주군 길거리 주 자음 모음은 이렇게 자음은 양성 형태 모음 우 꼬리는 받침 니은 주군 다시 써보겠습니다. 점, 점, 주, 훈. 다음은 줄르르 기, 앞 또는 남쪽. 처음, 모음, 우. 처음, 모음, 으. 받침, 르. 다음은 중성이죠. 기, 줄르르 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줄레 기 줄레 기 다음은 술흐배 과일 배 자음 모음 받침 흐, 술, 흐. 다시 써볼게요. 술, 흐. 다음은 니, 루, 간. 니루간, 그림. 처음, 니은, 모음, 이. 다음은 루. 자음 르 모음 우 다음은 양성이죠. 어 다음 모음 아 꼬리는 받침 니은 니루
어간 다시 써볼게요. 니, 루, 어간. 다음은 흐르근 글씨라는 글입니다. 흐 이게 통째로 흐죠. 아래 이것이 필요 없죠. 다음은 르 다음은 그 받침 니은 흐르근 다시 써볼게요. 흐르근. 자,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